국민 먹방 대장금을 잇는 새로운 드라마가 왔습니다. 오! 궁중 요리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배고파요. 대장금. 이 위대하고 은밀한 집안의 역사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대장금 유전자를 이어받은 3남매의 군침 넘어가는 먹방 릴레이와 달콤 달한 로맨스까지. 엄마 고마워요. 똥멍청이 맨날 울고. 아니거든. 세상에서 밥이 제일 중요한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의 식스틸러들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목요일 안방 극장을 맛있는 이야기로 가득 채울 대장금이 보고 있다 먹스타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장금이 종영을 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대장금이 방영하고 있을 때는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변성기가 오고 있을 6학년 때. 그때부터 얼굴이 이랬다고. 네. 네. 저는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정신 역할을 위해서. 3남매의 특별한 초능력, 절대 미각, 후각, 손맛. 홍초 80g, 레몬즙 10g, 소금 5g. 재료의 성분은 물론 원산지, 비율까지 알아내는 절대 미각은 우리 집 장남인 나, 한산해가. 1km 자축골목 닭꼬치, 500m 전방 떡볶이. 하루 이틀 지난 정도로 숙성을 시켜야겠어요. 손만 대면 소고기 드라이 에이징은 기본. 놀라운 막내의 능력. 음식을 할 때는 이제 장갑을 빼서 음식에 가져다 대면 이제 그 식재료가 굉장히 먹기 좋은 상태로 숙성이 됩니다. 혹시다. 손을 진짜 자기가 딱 됐는데 촬영 중간에 얼굴 변했어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거든요, 사실. 저런. 어디서 양을 살아? 궁금해요. 신동욱 씨는 한 10년 정도 전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상하시고 되게 따뜻하시고 또 배려심이 되게 넘쳐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혁이 형이거든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셔서 저도 계속 부르면서 아 이래도 되나 이게 약간 동생 같은데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와우, 신샘 유발 음식들의 향연 먹고 싶죠? 신나니다. 먹방 드라마라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굶어서 갑니다. 어머, 다들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실제로 맛집에 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 모습을 그냥 실제로 진짜 담아두시고요. 도대체 그 씬 언제 언제쯤인지 맨날 스케줄표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요. 찍고 들어와서 체중 세잖아요. 1kg가 들어있어요.